사랑이를 입양한 것은 결혼 7년 차의 윤지영 씨와 정찬규 씨 부부. 그들에겐 4살 된 친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을 몰랐던 양 부모는 아기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. 눈좀봐봐요 또만또만 해가지고 막 빛이 나잖아요. 그래도 제가 이름도 별이라고 제가 지어줬어요. 됐어요? 비록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양부모는 사랑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핀 것 같았습니다. 아이고 맛있다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맛있다. 6개월이란 시간 동안 한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랑이. 하지만 생모인 소진 씨는 여전히 아기를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정말 사랑이랑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. 하지만 사랑이는 생모인 소진 씨보다 양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. 보내고 싶지 않죠. 애가 물건도 아니고 이제 우리 딸인데요. 우리 아들보다 훨씬 애틋하게 키웠어요. 보낼 것 같아요. 친생신고도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축복을 받지 못했던 아기 사랑이. 하지만 지금은 그 아기를 원하는 부모가 둘이나 됩니다. 그렇다면 사랑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?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을 했다면 양부모에게 친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생모의 그 합의라든가 아니면 가정법원의 허가와 같은 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든가 절차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. 따라서 입양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모가 원한다면 사랑이의 친권자로서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.